그래서 내가 예술방은 어디 여기야? 거긴 아니고요. 일단 제 방에서 같이 지내시기로 했어요. 그리고 저 월급 받으면 그때 계실 만한 거 따로 알아봐 드릴게요. 그때까지만 저랑 형님이랑 한 방에서 지내세요. 네? 야, 그러지 말고 이 장모한테 가서 잔디애미가 네 버리고 도망간 위자료 당장 내놓으라고 그래. 그걸로 이 애비 번듯한 방앗간 얻어주라. 아버지, 장모님이 힘들게 형님 설득해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자료니 뭐니 엉뚱한 말 꺼내셔서 괜히 불만 만들지 마시고 제발 얌전히 계세요. 잔디 생각해서라도요. 예? 내가 우리 잔디 생각해서 일단 내가 참긴 참는데. 근데 이 방은 놀리는 거니? 아니래도요. 세입자분 들었어요 거기. 아 그래? 아휴 월세까지 받고 네 장모 쌈짓돈은 아주 그냥 두둑해졌겠다. 아휴. 두둑해지긴요. 반찬 가게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고 힘들어요. 야 그러니까 내가 너 화진 씨랑 잘해보라 그러는 거야. 저같이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지 말고 임마. 야 화진 씨는 너랑 다시 좀 잘해보고 싶다는데 내가 약속 잡아줄까? 저 먼저 들어갈게요. 아 저놈은 애비가 인생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해도 텅채 들어먹질 않아. 아, 이 방이라도 좀 추지.